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에 이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나오시네. 배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어떤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 성경에는 왜 가셨냐? 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거기로 갔느냐? 이런 거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한국말로 흔한 말로 떴다. 어디에 떴다 하면 무슨 목적이겠어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을 구원해야 돼. 자기를 가슴 속에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상황,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같은 사람은 뭐요? 가망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자기 같은 사람도 가망이 서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어쩌냐 공부했잖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이런 거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어야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요? 사랑하사 독생자.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많을수록 더 뭐요? 불쌍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거라사 지방에 갔습니다, 예수님. 이 지방에 뭐 하러 갔겠냐? 이 지방에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자기 같은 사람은 지옥행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자기도 가만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곧 더러운 뭐요? 더러운 귀신, 잡신들이에요. 잡신이 들었어. 잡신들이 완전히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이 사람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분열증 막, 막 맨날 막 와! 고함치고 막, 에? 막, 뭔가 있으면 막 유리 조각, 뭐, 날카로운 돌 조각 있으면 자기를 뭐요? 자기를 막 긁어가지고 피를 내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여기 오셨던 그 심각한 우울증 환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막 최고로 심각했던 우울증 환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할수 없이 뭐예요. 병원에 집어넣고 뭐.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뭐예요.
이거를 일곱 번을 긁었어. 여기 왔는데 흉터 보여주더라. 근데 이거를 피부 성형을 해서 없앨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건 자기는 안 없애겠대. 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절대로 다시는 이곳으로 가지를 뭐예요? 않겠다. 그래서 자기는 놔둔대. 그리고 지금 막 아주 하나님과 함께 그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게시판에 그 사람이 글을 제일 많이 써요. I love you more라는 그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막 맛이 완전히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맨날 죽을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야 병원에 가서 묶여 있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는 왜 거라사에 오늘 왔느냐? 왜 왔게? 이 사람을 만나러 왔대. 이 사람을 만나러 왜 이 사람을 만나러 왔나? 이 사람은 지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는 몰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된다. 이게요, 귀신이 들리면 쇠사슬로 묶어도 어떻게? 이러면 막 귀신이 왕창 진짜 들리면 어떻게도 도대체 구속할 수가 없어요. 뭐 괴력이 나오죠. 그 괴력을 뭐라 그래요? 초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는 뭐예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그런 괴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 사람이 점프를 하면 뭐야 막 꽉 날듯이 그리고 옛날에 중국 무술 영화 보면 뭐 나와요? 뭐 공중에 뭐요? 칼 들고 샥 날아가자. 이게 없었던 그 뻥이 아니라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완전히 이 무술을 하는 그 영에 빠져서 그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수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공중에 붕 떠서 촥 막 하고 그러잖아. 자, 이제 뭐 쇠사슬로도 멜 수도 없게 됐다. 이는 그 이유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뭐요? 제 몸을 상하는 이 자기 몸을 상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왜? 자기들의 그 속에 정신적, 감정적 상황이 너무나 뭐하니까? 고통스럽니까? 그렇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또 뭐해? 미워해.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이런 것도 왜 이런 현상이 들어가냐면 자기를 마땅히 사랑해 줘야 될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미워하고 학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막 이 그러니까 결국
잡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악령들이야. 그리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학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뭐예요? 죽이고 싶은 것도 누가 주는 생각이요? 악령들이 주는 생각. 그리고 또 죽고 싶은 생각도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은 이 악령들이 다 마음대로 인간을 주물러.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런 저항을 안 하고 계속 악령이 주는 생각만 뭐예요? 그냥 그대로 도매금으로 막 받아들이면 내가 완전히 악령의 지배로 들어가. 이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대편을 선택해야 돼. 누구 편? 사랑의 편, 용서의 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내 속에 집어넣어주면서 사망, 잡신들의 생각을 자꾸 밀어내줘서 내가 정신이 들기 시작하고, 네. 다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여러분이 무슨 암에 걸려도 마찬가지야. 암에 걸려도 잡신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는 안 나. 죽을 거야. 너는 자꾸 그런 두려움을 주고 절망감을 누구에게나 주죠. 특히 내가 암에 걸렸을 때, 특히 암 때문에 뭐가 있을 때, 통증이 있을 때는 참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싸워야 돼요. 잡신하고. 자, 이 사람을 어떤 인간도 이제는 제어할 수 없다. 그래서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봤어요. 자, 멀리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왜 달려와서 절을 했을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알고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저 멀리 무덤 사이에 있는 걸 보고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상태라는 걸 잘 뭐예요? 알고 오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러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준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알아보죠. 아. 여러분 강아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요즘 강아지에 대한 사랑을 조금 가지지만 옛날에는 뭐 전부 개지 뭐 개새끼지 뭐. 근데 강아지를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손님으로 뭐예요? 왔다 하면 강아지 뭐예요? 다섯 명의 손님이 왔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상구 박사다. 이상구 박사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제가 강아지를 이쁜 눈으로 보면 강아지 금방 알아차려. 아, 이 사람. 그래서 저한테로 와요, 안 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미친놈이 돼가지고 전부 다 눈들머리를 내고 있는데 이 어떤 남자가 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막 본능적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서
감사하다. 절하라. 자,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입으로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만요. 맞죠? 는데 그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 자,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소문을 들어봤더니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도 뭐예요? 고쳐주고, 예. 아무 조건 없이. 아, 나를 찾아오신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한테 입으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무슨 상관이요, 당신과 나하고?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악령의 지배하에 지금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들은 이런 경우를 잘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 악령이 확 지배를 하고 있으면 진짜로 안 해야 될 말도 해버리는 게 여자야.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요, 내 생각나는 대로 말했다가는 우리 마누라 죽는다는 거 잘 알아요. 그래서 말을 참아. 근데 여자들은 막 있는 비수 다 꺼내가지고 어떻게 꽂아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여기에 많이 꽂혀 있어. 그 이거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뽑아주십니다. 이해하지. 그래서 그래서 자기는 저를 지금 이 남자는 이 정신병자는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악령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악령은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럼 지가 뭐라고 쫓아와서 절했어?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신과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뭐요?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왜 와서 절을 했어? 근데 이거는 자기가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아니다. 악령이 원하는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 뒤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알까 모를까? 마음은 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를 이 미친 사람이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요? 나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면서 뭐요? 발악을 하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여자들 화나면 뭐라 그래. 나는 막 팍 죽어버릴 거다. 오늘 막 가서 막 물에 팍 빠져서 막 죽어버릴 그러면요, 남자들은 은근히 걱정합니다. 아, 큰일인데 죽어 뭐. 이런 생각해, 남자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하더라고. 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무시되. 네 이름이 뭐냐? 가로대, 내 이름은 뭐요? 군대니다. 그럼 지금 누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인간이 이런 지경이 될 수도 있다면,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귀신의 군대야, 이게. 군대.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자기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 보내지,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지방이 상당히 무속이 심한 지방이에요. 네. 이 지방에서 귀신들이 나는 여기에 있고 싶다.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큰 돼지 떼가 있었습니다. 돼지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요. 이에 강구하여 가로대,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이 돼지들이 미쳐버렸어.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어떻게? 막 크게 막 큰 호수가 있는데 막 그걸로 다 돼지들 빠져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자, 그래서 막 돼지를 치던 저가서 지금 돼지들 다 물에 빠졌다. 온 거라사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와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완전히 회복돼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있고 돼지들은 빠져서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수천 마리가. 그날 그 동네 삼겹살 파티 잘 했겠네. 근데 그 거라사 사람들이 그 미친놈을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 다 아는 거야. 사람의 손으로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 다 차분해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 앉아.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돼지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게? 예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지방에 지금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돼지를 선택합니다. 왜? 이 사람이 더 이곳에 머물러, 예수가 더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더 많은 돼지들이 죽겠고, 결국 생명보다는 무엇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물질, 돈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 정신병으로 그렇게 광분하던 사람이 완전히 변하고 회복된 것을 보고도 돈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돈 때문에 미치지는 마세요. 와, 나는 못 살겠다. 그러지 말다. 그래, 돈은 뭐요? 돈이고. 나에게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므로 돈 주고 돈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살 수 없는 무엇이 있다? 영생을 가졌다. 그 사랑을 가졌다. 그 생명을 가졌다는 것에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 무덤 사이에 있던 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무섭게 지배할 수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말 나의 올바른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오셔서 이런 사람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은 정말 이런 사람도 예수님께 뭔가 해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조건 없이 오셨습니다. 오직 한 뭔가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까지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 조건 없이 찾아와서 나 같은 이런 모든 사람의 눈이 볼 때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